등심구이. 부드러운 등심을 야채와 함께 즐기는 요리랍니다. 강한 불로 겉면을 재빨리 익혀 맛있게 먹는 요리로, 얇은 등심을 한 장 한 장 펴는 수고를 덜어주는 기특한 요리지요. 보통 등심구이는 양념에 재워서 굽거나 소금, 후춧가루로만 간해서 먹지만 이 요리는 간단한 소스로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고기 맛을 돋워주는 야채도 충분히 준비하세요. 재료는 소금, 후추로 밑간에 준비한 등심 쇠고기 4장, 새송이 1팩, 피망 1개, 양파 2분의 1개, 마늘 5톨, 상추가 필요합니다. 이열하기. 전기 냄비를 200도에서 230도로 이열해서 얇게 썰어둔 등심을 덩어리째 넣고 뚜껑을 덮어주세요. 야채 손질하기. 야채는 굵직하게 잘라 준비해주세요. 고기와 야채 익히기. 밸브가 딸랑거리면 고기를 뒤집고 파프리카를 제외한 야채를 넣은 후 뚜껑을 덮어주세요. 담아내기. 우스터소스와 굴소스, 파프리카를 넣고 버무린 뒤 상추를 깐 접시 가운데에 소복하게 담아내세요.